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정글 속에서 우리 군이 수많은 전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신속 정확한 포격으로 전우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또한 길잡이가 되어준 정예 포병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드디어 도착한 구사단 30포병대대. 알파와 근무한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나, 그럼 나 알파는 혼자만 있었어. 내가 조복에 오는 거야. 아이고 신대머리 이제 할아버지 오셨네. 아이고. 야, 아이고. 무섭. 이 열림하고는 우리 같이 갔어요. 한국서부터 같이 우리 본진으로 갔어. 본진. 본진에 두 명밖에 없어요. 저 제일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렇지. 우리 제일 먼저. 완전 군장 다 하고 그냥. 우리가 66년 8월 27일 날 그 전국관장에서 그 환송식 하고 그다음에 야구장 저기 동대문 운동장 야구장까지 우리가 시가 행진하고. 그리고 가죠. 이 형님은 5분대 계셨고 나는 2분대 있어. 그런데 갑자기 현역대처럼 군기가 선 전우들의 모습.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줄줄 서신 거예요? 아, 대장님이 오시니까. 대장님이 오시니까 여기 와 오셨잖아요. 사령! 오늘 견장! 총장! 아이고, 아이고,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68년, 69년, 70년, 71년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응? 봐서 지금 뭐, 연령도 지금 뭐 다 70 이렇게 다 되고, 응? 하는 분들인데 뭐, 응? 응? 그때 젊으셨을 때 얼굴 다 기억나세요? 네? 근데 몇 분도 생각나지 지금 여기서 저 다 이제 다 변장이 되는데 뭐 생활에 머리가 나빠. 다. 전우들은 먼저 사단 내에 위치한 백마부대 역사관을 방문했다. 백마고지 전투뿐 아니라 걸출한 인사를 많이 배출한 곳으로도 유명한 구사단. 이곳에서는 한국 전쟁과 월남 전에서의 활약 등 구사단이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낯익은 장비들 앞에 전우들의 발걸음이 멈추는데. 저놈 거 가지고 저 월남 갈 적이지. 이 저기 있었어. 이 저 칼빈이야. 보세요. 칼빈이야 보이네. 아 오늘 병원에 갔다가. 네, 이렇게 구사단에 방문을 하셨으니까 저희 사단에 대해서 아홉 가지 자랑이 있습니다. 저희 구사단이라고 해서 또 아홉 가지 자랑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정투 경험이 가장 많은 부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6.25 전쟁 그리고 베트남 파병까지 해서 저희 구사단이 전 군에서 가장 많은 전투를 치른 사단으로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내야 되겠네요. 어떤 열 번째. 예. 전 군에서 예. 가장 포병이 막강한 부대. 아, 예. 이렇게 하나 더라고. 예. 월남전당 백만발 돌파 사격이라고 그랬는데. 71년도. 백마 30포병대대의 백만발 사격 돌파. 승리에 대한 투철한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 허대에서 1년에 한 20발, 20, 30발 쏴요. 1년에. 그런데 백만발을 쏘았다는 것은 이건 지금 계산도 안 돼. 이게 얼마나 쏴야 되는지. 그러니까 월남 1월에서 한 5, 6년 사이에 100만발 쏜 거예요. 우리 상업포대에서. 그게 말로 그 100만발이래지 실질적으로 한발한발 놔봐요. 그 100만발이 얼마나 쓰잖아. 또한 이들이 더욱 대단한 것은 그럼에도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어서 전우들이 기다리던 대포시설 견학에 나섰다. 이 자동화되어 있고 장비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유압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폭탄 장병이라든지 회색기를 갖고 할 때 힘도 덜 들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된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사요? 곡사요? 곡사학입니다. 주는 곡사학이지만 직사도 할 수 있는 예, 장점을 가진 겁니다. 시동이 만약에 안 거니까 고장이 났다. 예. 그러면 이 수동으로 수동식으로도 볼 수 있는 예, 예. 있어요? 수동으로도 가능합니다. 아. 수동으로도 가능한 것이 질문 공세를 끝내고
현대화된 장비를 직접 만져보는 전우들. 마치 고기가 물 만난 듯 활기찬데. 탄피 하나까지 전부 미국 장비를 사용했던 옛 시절을 떠올리니 오늘날 이렇게 발전된 장비들을 모두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냈다는 고무적인 사실에 전우들은 더욱 감개무량하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옛날에 이제 작전 나가면은 이것을 이렇게 하고 모든 걸. 낸 녀석, 여기는 뭐 내 돌, 뭐 이런 식으로. 네? 이 포병이 제일 중요한 것이 신속정확. 신속정확인데, 그 당시에는 삽을 들고 직접 손으로 땅을 파가지고 포를 고정을 시켜야만이 쏘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이렇게 자동화가 되고 이래 보니 참 많이 발전됐다는 걸 실감합니다. 월남전 당시 주 화력은 105mm 포대로 9명이 한 개 분대를 이뤄 각각의 포대를 담당했는데 직접 포신을 땅에 묻는 것을 시작으로 장비 선택 및 사각 조절, 탄약 장전 등의 모든 과정을 일일이 수동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병사들의 체력 소모는 실로 엄청났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사고 없이 100만 발 사격을 돌파한 30포병대대의 저력은 그렇기에 더욱 대단한 것이었다. 현역 후배들과의 만남을 위해 생활관을 찾은 전우들. 모든 것이 새롭기만 한데. 옛날에는 관물대 하나도 없었다고. 요거는 이제 온돌입니다. 네, 온돌인데 침대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예, 맞습니다. 각자 침대가 돼가지고 예. 이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내 말에서 좀 뭐냐 옛날에 이거 때문에 예. 예, 사람다가 예, 다치고 예, 다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저희 예, 예? 병사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속에 많이 들어갔네. 후배들의 환영 속에 선배들이 개선장군처럼 입장했다. 사단이 월남전에 파병돼서 공을 세우고 돌아온 것들 다들 알고 있지, 그지? 그때 당시에 실제로 월남까지 파병을 가셔가지고 거기서 함께 싸우시고 그것도 우리 30포병대대 이름으로 이렇게 싸우시고 돌아오신 우리 대선배님들이 오늘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왔으니까 큰 박수로 환영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근무하는 이 구사단 30포병대대 근무하는 우리 후배 여기저기 장교들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행복스럽습니다. 옛날 전우들이 40년 전 전우들이 여러분을 잊지 않고 찾아왔다는 거. 찾아와서 여러분을 보고 얘기를 할 때는 기회. 그래 내 자신도 여러분한테 참 내 손자 갖고 보던 내 손자 지금 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행복스럽고 이런 걸 알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볼 때는 이 내반이 차리 찼었는데 아주 따뜻해서 참 우리도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국이 있다. 우리 나라가 있다. 또 부모 형제들이 편한 삶을 살고 있다. 편한 잠을 잘 수 있다. 이런 어떤 긍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낀다면은 내 군대 생활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공포의 영원한 무운을 빌면서 우리 여기서 화이팅 한번 외칩시다. 자,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다 포병이 아 그래? 실제로 포를 지금 얼마나 쏩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쏴요? 1년에 두 번 쏩니다. 1년에? 두 번 쏩니다. 전방기, 후방기, 실사기 훈련. 우리 때는 내가 군대 그 월남에 있을 때 우리 상공포가 100만 발 쏘았어요. 아까 나보다 먼저 가신 분은 10만 발 쏘았다. 10만 발. 근데 내가 몇 년 후에 갔더니 나는 100만 발. 우리가 10만 발 행사했어. 우리 저 대대장님 계실 때 100만 발 행사 하셨죠? 예. 100만 부대에서 그래도 30포병대대는 전과 올리고 공을 올리고 사고 없이 잘 아무튼 지내고 뭐 다른 분들은 많은 사고들이 있어서 희생을 많이 입고 응? 그러나 그런 거 없이 한 것이 여기 갔다 온 여기 있는 전우들 모든 분들이 그 노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야지. 응?
저희 훈련할 때 뭐 야간 기동한다, 뭐 비사격 훈련한다 힘들다고 핑계만 냈는데 선배 전무님께서 밤새 포탄 사격하고 이렇게 열심히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 훈련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희 이렇게 군생활 그런 의미도 한번 되새겨보고 저희가 앞으로 그런 백마 부대 이렇게 포병으로 이렇게 군생활하고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